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근처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. 역 같은 느낌이에요. 아니 일산에도 사람 제일 없는 그 뭐지? 곡산역도 이렇진 않은데. 솔직히 쇼핑하고 뭐 그러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얘 보러 왔습니다. 유튜브인 댄백. 하마사키 여기 이제 도착했고 여기는 무인역이라 이렇게 생겼습니다. 무인역이에요. 무인역 시골 조용한 동네 시골 느낌. 여기 하마사키 역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주면은 여기 그 제가 오늘 그 묵을 숙소 료칸에서 데리러 옵니다. 차를 타고. 알겠지만 여기 근처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. 그래서 스시를 찾아 먹으라고 이제 왔는데 여기가 또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부로 스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.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처에. 좀 무서워.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. 이게 사부로 스시 같은데 맞나? 들어갈까요? 지금 이 동네 하마사키역 근처에 거의 온 한국인이 코로나 끝나고 2년 만에 제가 처음일 거예요.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갔던 료칸에서 코로나 끝나고 온 첫 손님이라 그러더라고요. 한국어 하실 수 있는 직원분이 말씀하시길. 그래서 아마 여기 또 유튜브 친구들 뭐 시켰나 궁금하죠? 일단 여러 개를 시켰는데 라멘, 스페셜 디럭스, 뭐 스시 세트, 모둠 튀김 그렇게 시켰는데 일단 라멘이 먼저 왔는데 맛있어 보이는데. 제로 논알콜 맥주 참치 뱃살. 양이 좀 부족해서 마끼 하나 더 시켰습니다. 도와주세요.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서는 이제 그
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바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. 키세스도 있네. 키세스 원하는 술을 마음대로 칵테일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셀프바. 탄산이 일본어로 탄산이네. 저는 카시스 오렌지 만들어서 먹고 있고, 이 파도 소리는 실제로 이 바퀴 바로 앞이 파도거든요. 근데 굳이 노래에다가 여기 파도 소리를 넣었네. 이 음악에다가 여기 바퀴 진짜 찐 파도인데. 뭐 어쨌든 분위기는 좋고,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마음껏 가져와서 먹을 수 있고. 그리고 또 와가지고 이것저것 일 때문에 연락 오고 이러니까 신경 쓰이고. 그렇네요. 저는 이제 오늘 하루를 재밌게 쉬고 무사히 잘 쉬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. 도와주세요.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하마사키 역에 다시 도착했고 이제 나카스로 갑니다. 그냥 한적한 시골 역 같은 느낌이에요. 아니 일산에도 사람 제일 없는 그 뭐지? 곡산역도 이렇진 않은데 곡산역보다 더한 역이 있네. 곡산역 어딘지 아시는 분? 일본 문화를 공포 영화로 많이 접해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게 돼가지고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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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일럼. 이게 뭐지? 아, 일진들 같네. 아니 여기 후쿠오카 커널시티인데 후쿠오카 커널시티인데 라페스타가 있네. 왜 있지? 아쓰다. 후쿠오카 라라포트에 왔는데 솔직히 쇼핑하고 뭐 그러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얘 보러 왔습니다. 이야, 간지 난다. 건담이 후쿠오카 라라포트에 붙어있는 건데 올해 4월에 개장을 했대요. 얘도 올해 4월에. 그래서 이게 10월에 입국이 처음 풀렸으니까 거의 좀 제가 좀 그래도 빠른 편?
관광객 중에 본 건? 아 진짜 고민한 게 아비렉스 가죽 자켓을 진짜 사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되게 매장에서 파는 게 쌌거든요. 한 7-80만 원 하니까 일단 안 샀고 그거 아마 샀으면은 그냥 아비렉스 가죽 자켓은 포기하고 ABC 마트 가서 맥스 90 하나 샀습니다. 메론 환타 요거랑 요거 명란 그 명란젓 여기 주목받은데 너무 명품이더라고. 세븐일레븐에 있는 약간 좀 명품같이 소장이 되어 있는 명란 오니기리가 있어요. 근데 와 진짜 가발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편의점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명란도 간이 적절하게 돼 있고 이틀 연속 먹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열자마자 밥향이 너무 좋아요. 밥향 그 살짝 그 시큼한 식초로 이제 버무린 밥향이 너무 좋아요. 기본에 충실한 맛. 밥향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메론 한타. 이건 그냥 딱 여러분이 아는 그 메론 소다 맛. 아 이제 어제 못 갔던 그 줄 너무 많이 서서 못 갔던 멘타이 줄로 왔고 지금 아침 7시 반 정도?